샬롬. 오늘 말씀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초조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불 같은 열정과 비전의 소망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가지시 바라볼 때 승리의 역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승리가 넘치기 위해서 큰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환경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 취업과 진학과 사람을 만나는 것과 새로운 비전과 소망과 치유와 기다림의 역사들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 비전, 하나님의 소망을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거해 주십시오, 저거해 주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입을 열어 간구하는 것을 응답하셨다고 그랬으니 이것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간 정탐꾼들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들은 아낙 자손이 있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를 했을 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단 마귀는 여러분의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것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게 하고 과연 내가 내일 있을까라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내 장막터를 넓히며 여러분이 바라보는 비전을 더 크고 넓게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베푸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사랑을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유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비전을 위해서 널리 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심지를, 말뚝을 견고히 하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는 수많은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립니다. 흔들릴수록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이 뭘까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해져라는 단어는 박물관에 가서 찾아볼 만큼 거룩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청년 같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이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 온전함인 것입니다. 교만함 내려놓으시고, 악한 것 내려놓으시고, 더러운 것 내려놓으시고, 패배감과 좌절감을 내려놓으시고, 새벽 이슬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말씀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약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답답하고 희망이 없고 우울한 것은 현실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하나님이 주시면 비전이 있고 새로운 이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즐거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취업을 앞두고 진학을 앞두고 사회관계나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박지라 해도 바쁘다 바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니 우리의 삶은
좋은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든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시편 곳곳에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 또 보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악한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너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없다라고 속이고 위협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수 있는 가장 젊을 때 하루라도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요한일서 말씀처럼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도 위협도 좌절과 낙심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친 풍파나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밟혀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쉬는 말씀처럼 이사야 54장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내가 아직 부족하고 내가 여러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내가 네 젊었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젊었을 때 철이 없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행했던 모든 부끄러웠던 것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네가 이런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조롱하고 책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고 이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당당하게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조카 롯을 구했는데 롯은 고맙다는 말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서 홀로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세상 사람들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외롭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고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큰 면류관이요 상급인 것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왕관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왕관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인내심을 키우셔야 됩니다. 가벼운 왕관을 쓰시겠습니까? 쓰실 수 있으면 크고 화려한 멋진 왕관을 쓰시기 바랍니다. 칭찬의 의의 면류관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힘을 키우시고 하나님 앞에 인내를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는 사람들, 새로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 새로운 방법을 준비하는 다양한 새롭게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에 실패한 것, 과거에 낙심한 것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 새로운 길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길은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눈이 어두워서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밤중에 몰려와서 그를 성을 쌓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사환이 아침 일찍이라 보니까 병거가 말들이 잔뜩 둘러서서 탄식의 저절로 하고 비명이 날라옵니다. 주여 어찌할꼬?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이 청년의 눈을 뜨게 하십시오. 영안이 열리면 그의 눈을 떠서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과 살에 가득한 것,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는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렸을 때 우리 안에 영안이 열려서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급하다 급해 빨리 넘어가서 달리다가 넘어질 뻔할 때에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도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모든 세상 사람을 용서하고 화평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한 자에게 달라붙습니다. 약한 자는 버리고 멸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표현이냐면 남편과 같다고 씁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뭡니까? 결혼의 언약으로 이미 굳건히 맺어진 것입니다. 연인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것은 끊이지 않는 것이 결혼의 약속인 것처럼 한번 택한 사람들은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연인이라 하지 않고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남편에게 순종해야죠. 우리 아버지 남편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시면 됩니다.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십니다.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이 성전 공사를 마쳐라. 내가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묻힌 피가 많아서 의롭지 못하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주라고 합니다. 성전 공사는 정권을 지키기에는 무척 힘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일을 먼저 할때 너의 원하는 모든 것도 지켜주리라 그럴 때 역대하 1장 1절의 시작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큰 일을 벌이고 하나님 앞에서 큰 역사를 행했지만 오히려 나라가 견고해지고 기도하지 않았던 왕위가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이미 언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상 사람들은 때가 되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날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고난받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큰 꿈을 가지십시오. 그냥 오늘 먹고 오늘 사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비로
육신이 환경이 물질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믿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앞에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좌절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칭찬과 인정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더큰 꿈과 소망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소망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일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정반대의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고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일 터인데 하나님 그들까지도 살아가신 줄 압니다. 아버지 그들이 그릇되게 달려가는 길에서 멈춰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의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의 대열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